조수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성남시장 측의 검사로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2002년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만 봐도 변호사 시절이었죠.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검사 사칭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강요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의 골자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언을 강요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2004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재심은 이제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백현동 사업의 알선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형 위증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경기도지사, 현직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네. 권력형 위증교사를 통해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의 결론에 충분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한 공소유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계속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적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만 해도 변호사 시절인 2002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에도 2018년이었어요. 그리고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불거져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질의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정치적인 수사다.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 수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수사는 국회의원이 또 민주당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입니다. 즉 수사 진행 과정에 그 도중에 국회의원이 되신 거고 민주당 대표가 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